2022년 한 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새로운 미국 시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미국 이민 비자 승인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타이틀 42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스페인이 1월부터 디지털 유목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승인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건수가 총 40% 증가했습니다. 그리스 골든비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곧 표결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지난 몇 달 동안 증가했습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가 2023년 투자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고의 시민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셀레나 이민 최신 비자 승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투자 이민 1위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올해에는 그동안 멈췄던 행사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0일 밤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22년 제2종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셀레나 이민 최여경 대표가 5년 연속으로 세계 25대 CEO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투자이민 EB5 단체인 뉴 글로벌에서 수여하는 이상은 세계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널리 알리고 투자 받는 데 공헌을 한 25명에게 수상하는 상입니다. 최여경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의 이민을 한국에 알렸으며 셀레나의 이민 스토리 1, 2권 발간을 통해 이민의 대중화 및 저변 확장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2023년 저서 해외 이민 트렌드를 통해 세계 이민 트렌드와 한국인에게 맞는 이민지에 관한 내용 등 이민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레나 이민 세미나는 1월 7일 오후 1시부터 미국 EB5, NIW, 유럽 1대1 개인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셀레나 이민 특별 세미나는 부자 이민 보고서 2023을 주제로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역삼동이 소재한 신안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유럽 투자이민과 함께 세법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셀레나 이민 1월 이민 뉴스 시작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새로운 미국 시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만기인 2022년 회계연도에 거의 100만에 달하는 미국 성인 영주권자 96만 7,460명이 미국에 귀화했는데요. 이는 직접 시민권을 신청한 성인의 수만을 집계한 것이고 성인 부모의 귀화로 자동으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자격이 주어진 미성년자와 기타 예외적 귀화권을 모두 합하면 102만 3,200명이 새롭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자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이도를 높인 시민권 시험 문제를 취소하는 등 미국 시민권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미국 이민 비자 승인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로 만기인 2022년 회계연도 1년 동안 미 국무성이 발급한 이민비자의 수는 49만 3천이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3%, 2019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민비자의 승인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팬데믹 와중에는 미 대사관 등 관련 행정기관이 임시 휴무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코로나의 경제적 파급의 이유로 이민비자의 일부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비자 발급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된 것은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정권을 잡으면서 트럼프 시대의 각종 금지령을 해제하고 이민 수속을 정상화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타이틀 42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타이틀 42는 이민법이 아닌 공공건강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 타이틀 42 조치는 2022년 12월 21일로 만료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트 판사는 이 조치를 계속 시행해달라는 공화당계의 주의 비상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당분간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해당 법이 계속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1월부터 디지털 유목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의 프로그램보다 투자금이 약 2배 정도 높은 편인데요. 1년 넘게 입법이 진행된 스페인 디지털 유목민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 조건은 이웃 나라인 포르투갈의 유사한 제도보다 거의 50% 낮은 2천 유로입니다. 스페인 디지털 유목민 비자 신청자는 최대 4년 동안 15%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60만 유로 이하일 때 조건부로 24%의 소득세가 적용되며 기업가와 투자자는 최대 4년 동안 법인세를 25%에서 15%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에 거주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스페인 내에 위치한 회사에서 수입의 20%만 받을 수 있으며 최소 80%는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처음에 1년 동안 발급되지만 매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청자는 스페인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소식입니다. 11월에 승인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건수는 총 40% 증가했으며 이는 10월 수치에 비해 전년 대비 48% 증가한 6,55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는 5억 7,500만 유로에 이르렀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1월 포르투갈 당국이 부여한 골든비자는 121건으로 이 중 부동산 취득이 95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발급된 골든비자를 받은 국가를 보면 미국이 18명, 영국이 14명, 중국이 13명으로 미국인 신청자가 중국 신청인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8월부터 꾸준히 골든비자 투자금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해왔습니다. 그리스 골든비자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곧 표결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그리스의 특정 지역은 부동산 최소 투자금 50만 유로로 인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티카 지역, 미코노스 및 산토리니 섬, 아테네 북부, 중부 및 남부 구역 등 특정 지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소식입니다. 아일랜드 타임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지난 몇 달 동안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의 신청 수가 급증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순자산이 200만 유로 이상인 자산가들이 아일랜드의 경제 부분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추가 3년 연장 가능하며 이후 국가의 검토에 따라 추가로 5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1613건의 요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전체 승인 건수의 94%에 해당하는 1511건이 중국 시민에게 승인되었습니다. 시민권 소식입니다. 세인트키스 네비스가 2023년 투자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고의 시민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베스트 시티즌십에서 개발한 포인트 기반 점수, PBS 모델을 기반으로 선정된 세계 최고의 시민권 1위를 차지한 세인트키스 네비스를 이어 그레나다가 2위, 세인트루시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몰타 등 셀레나 이민에서 추천하는 시민권 국가들도 순위에 들었습니다. 셀레나 이민 최신 비자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W 고객님, EB5 투자이민 계약 감사드립니다. 미국 투자이민 S 고객님, I765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P 고객님, I485 승인받았습니다. 미국 초청이민 L 고객님, 배우자 초청이민 계약 감사드립니다. 포르투갈 B 고객님, 골든 비자 계약 감사드립니다. 포르투갈 K 고객님, D7 비자 계약 감사드립니다. 해외 시민권 L 고객님 계약 감사드립니다. 승인 받으신 모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계약해 주신 모든 고객님에게 빠르고 정확한 수속 약속드립니다. 1월 이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이민 프로그램과 해외 시민권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